조끼 안 입어? 뭐가? 뭐가? 아니 뭐 그걸로 가린다고 배가 가려지냐? 배 가려야 돼. 아유. 방울방울하다. 방울방울해. 뭐 뭐가 보여? 보이긴 뭐가 보여. 이런 거 좀 쓰고 다니라고요. 평강 선글라스 알아요? 평강 선글라스. 뭐야? 해도 안 나는데 뭘 다 저녁에? 뭘 쓰기 다 보인다고. 그래? 아, 뭐 보여? 사실은... 뭐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돌밖에 안 보이는데? 아 봐봐. 사실은 눈에 뭐가 났어. 대리키? 대리키 났어. 안녕하세요. 배팅 가리고. 육감입니다. 자, 왔습니다. 왔어요. 딱 1년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한두 번 할 수 있는, 또 맛있는 안주로 또 잡으러 왔습니다. 자, 보이시네요?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해요. 좋죠.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코라스 형님. 안녕하세요. 아, 따라와. 집에서 싫어하니까 또 따라와가지고서. 혼자 해야 되는데, 아. 버디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얘기잖아. 버디, 버디. 뭐야? 김정은이야? 오늘 코라스 형님, 부산 간대고. 오늘 코라스 형님, 야, 이건 못 찍겠대요. 어때? 아니, 형만 비춰줘. 아우, 내 얼굴이. 아, 그냥 괜찮아. 했대. 이 정도는 해야지. 야, 근데 얼굴이 이렇게. 이게 쪼여서래, 쪼여서. 아. 오늘 코라스 형님이랑 또 잠수해갖고, 맛있는 안주거리 또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왜 다리에 많이 붙어 있는지. 아, 그거 얘기해주면 안 돼. 왜? 잡아와서 보여드리면 돼. 비밀이야? 너무 비밀이야? 식상해. 너무 식상해, 이제는. 알겠어. 가자고. 30분 안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뿅. 어우, 얼굴이 왜 그래? 김정은 보고 있나? 아, 많다. 한 2kg? 예, 씨, 무슨 2kg야. 2kg요? 욕먹어요. 한 8kg에서 9kg 정도 되겠다. 이거 봐봐, 씨앗이. 어우, 씨앗도 좋네. 가자고, 이제. 끓여? 아, 먼저 가볼게. 그래, 가. 간다요? 그래, 이제 멀어지는 거야. 주먹을 짓까? 자, 1차. 1차 포인트 잡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2차 포인트로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가야죠. 바빠요 지금. 자, 이제 2차 포인트로 이제 왔습니다. 2차 포인트에서도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한 교각만 더 하고 철천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슬기를 다 잡아봤고요. 오늘 잡은 약은 요만큼입니다. 얼마큼 될 것 같아요? 한 10, 한 3, 4kg? 이따 나가 재봐봐야지 뭐. 첫 번째 1차. 이야, 씨. 아, 잠깐만. 1.5. 1.5kg입니다. 박스 무게요? 요게 1차분. 이야, 어마무시하다. 첫 번째. 지금 9.7이거든요? 그럼 1.5 빼면 8kg네. 1차분 8kg. 2차분이요? 네. 박스 꽉 찬다, 꽉 차요. 22kg 나왔으니까, 한 20kg 되겠다. 20kg 잡으면 되겠네요. 야, 20kg 잡습니다, 20kg. 어마무시한데요? 야. 근데 여기서, 채를 쳐가지고, 이제 굵은 거, 이런 거 위주로만 저거 하고, 자른 것들은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잘 보인다, 그지? 아, 네. 어우, 좋아, 굵어. 봐야지. 그 까먹기 딱 좋은 사이즈들. 됐지, 뭐, 이건데. 어휴, 합격이야. 몇 번 통 건데요. 요거, 자른 거. 못 먹는 것들, 너무 짜라서. 6.5. 바구니 무게 빼면은 한 6kg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을 거. 야, 기어다니는 거 봐요. 기어다니는 거 봐. 요것도 1kg가 안 될 거야, 저게. 양은? 바구니 무게가. 찍히는 게 15kg인데, 한, 요거 빼도 한 14kg는 되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 다슬기 선별하고요. 이 작은 다슬기들은 겨울에 다시 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것만 해도 대략 한 6kg 정도 나갑니다. 뿌려! 잘 가라! 한 마가지 더. 한 마가지 더? 응. 이게 좀만 할게. 나머지는 내 영상에서. 또 나오는데 또 다음에 또 뭘 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오늘 또 커라성님하고 재미있게 다슬기를 잡아봤고요. 또 내년에, 또 내년을 또 계약하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다시 잡은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또 지어서 홍물레랑은 이제 안 올 거야? 아니, 한 번 더 올 수 있겠죠. 아니, 뭐, 바쁘면 나 혼자 오고. 그러지 말자, 형. 고맙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요리해서 먹는 거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다세기 잡고 다세기 또 초 무침에 또 딱 한 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시원하다. 와, 야, 다세기 초무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다. 이거를 이렇게 찝어 먹는 것보다 국수 넣고 다시 넣고 해서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가 엄청 많아서 맛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